안녕하세요. 부동산 이야기의 박시연입니다. 어우, 링링 바람 지금 대단한데요? 저희 집 앞에 바로 있는 요 산에서 바람이 정말 무섭게 불니다. 보시면은 어우, 아직은 비는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. 비는 오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산은 지금 이제 쉬고는 왔는데 겁나네요. 지금 보시면 저희 집 앞에 고추 나무가 가지는 풀어졌어요. 오, 대나무가 완전히 지금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위가 고층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동탄에서는 신호등이 넘어졌다 그러고 그러네요. 오, 겁납니다. 저희 집 앞에 경전철이 움직이는데 경전철이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작은 꼬마 자동 지하철이니까 정말 바람이 무섭습니다. 길에 차가 없습니다. 얼른 빨리 바로 집을 발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정말 겁납니다. 지금 보시면 저 대나무 사이에 저게 무슨 철탑 같은 건데 저게 지금 넘어졌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. 그래도 인명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천만다행이네요.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경전철이 혹시나 싶었는데 경전철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. 지금 보시면 건물 사이에 숨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경전철이 움직였죠. 저희 집 앞에 어종역에 저희 집은 어종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경전철은 움직입니다. 많은 지금 먼지들 그리고 비닐들이 막 다니고 있고요. 정말 겁납니다. 세상이.